오래전에 그저 봤을 거야. TV에서도 볼 수도 있고 이게 때만 되면 이 영화가 나왔어. 윌라드라는 좀 사악한 영화인데 쥐가 주인공이야. 그러니까요. 본 적 있어요. 맞지. 네. 걔가 수만 마리 그냥 이끌고 마을을 쑥대밭을 만드는데 그 쥐네가 윌라드야. 그 뭐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닌데 왜 유명해졌냐면 그 영화가 거 나오는 그 쥐 이름이 벤이에요.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이 이 벤의 주제가를 부르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2편까지 만들어지는 거죠. 윌라드와 속편 벤. 노래는 참 아름다워. 그런 게 또 있어요. 부치 캐시디의 썸던스 키트라고 내일을 향해 살아. 아, 네. 그거는 네. 그건 나중에 비극이잖아. 느와르예요, 네, 그게. 맞아요. 조지 로이킹 감독 영화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팍팍팍 하는데 중간에 그 삐지 주제가가 나오는데 그게 Rain loves keep falling on my 정말 그 상관상 없는 정말 없는 듯한 근데 그게 어우러졌어.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는데 이런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이클 잭슨하고 정말 생각나는 노래가 벤이에요. 맞아요. 네. 이게 몇 살 때 부른 거지? 되게 애기 때 부른 건데 6살인가 7살 그때 네. 애가 영악했어. 신동이었어. 자 가겠습니다. 네.
이런 장르가 아니고 이런 장르는 어떨 거다. 컨트리. 컨트리?